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잖아요. 뭐가 되고 싶으냐. 근데 사실 뭐가 된다, 직업을 말하는 거겠지만 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또 어떤 큰 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인데, 그 인생의 큰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방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뭐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그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방법으로 나는 경찰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목표가 있고 방법이 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목표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다 행복이죠. 내가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 똑같은데 방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나는 어떤 방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의 목표가 뭘까요? 종교의 목표. 종교라고 지칭하려고 그러면 종교는 믿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세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무슨 세상,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내세관인데 이 내세관이 있어야 종교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쉽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이라고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 다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지 다른 용어로 했죠. 이 구원이 무슨 뜻이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에서 건져낸다, 죽음에서 이겨낸다,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라는 목표가 다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종교 간의 다름이 있죠. 돌아가신 목사님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절에 가가지고 절의 어떤 형세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는데 같이 이제 법회에 참석하신 것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또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짓궂은 기자의 질문에 넘어가셔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이단 시비에 몰렸죠.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죠. 나는 이 구원이란 말을 그렇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라는 것을 표방한다, 구원이라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종교든지 구원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그 목표도 구원인데 기독교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구원이라는 목표는 동일한데 심지어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방법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는 구원은 동일해, 목표는 동일한데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만 우리가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딱 못을 박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은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 생명,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건데 무슨 생명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 다 죽게 되는 건데 죽음 이후에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생명이 있느냐에 대한 목표, 생명을 말씀하시죠. 길은 뭡니까?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방법입니다. 거기 생명을 얻게 되는 길, 가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 오직 나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진리는 뭐죠? 이 방법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딱 묶어주는 겁니다. 진리. 이것만이 정답이다. 진리니까 절대 변할 리도 없고 틀릴 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듭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 목표를 이룰 방법이 없고 갈 수 있는 방법, 길 이것도 하나뿐이고 그리고 길에서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에 있는 진리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딱 붙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를 병렬식으로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나는 그 방법인 길이고 그 길에 의해서 생명을 얻을 목표에 갈까지 진리여 절대 흔들릴 수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라고 묶어두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갈 사람 이거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예수 이후에 사도들은 명확하게 못을 받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그리스도가 방법이고 목표고 과정이고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냥 처음부터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벽하게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비껴가는 거예요. 타 종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논외입니다. 논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뭐 부처를 이야기하든 마호메트를 이야기하든 이 사람들은 그냥 타 종교예요. 그냥 우리가 상관할 바도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대라. 끝까지 한번 가보고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똑같은 길을 가고 있죠. 진리를 붙들고 있죠. 똑같이 영생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은 방법은 목표는 다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사람 뒤로 뒤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가 점점 희석이 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해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상한 게 아니고 끝단자 다를 이자. 시작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끝이 달라요. 왜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출발했다가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골로새 교회 안의 일입니다. 다른 이단의 문, 다른 뭐 바깥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교회 왜 들어왔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처음에는 다 예수를 믿고자 믿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얄명이가 자꾸 빠져나가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관습에 매인 사람들. 과거의 관습. 그러니까 이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바꿔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 방법만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옛날 방법. 그 사도 바울을 아예 옛날 방법이라고 하고 사람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았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자꾸 사람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의 문제에 교회가 끝까지 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다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예전의 것, 옛 것들을 가지고 붙들어 흔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큰 것이 된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것들, 음식의 규정들,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에 비해서 그렇게 사는 그것들이죠. 자,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막 반짝반짝 살아계십니까? 생생합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첫 번째 우리가 과거의 것에 사실 어떤 영적인 능력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나. 신앙생활이 하던 대로 그냥 예전에 믿던 대로 예전에 잘 믿었던 그 기억만으로 산다. 그러면 기억을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다. 옛날의 전통과 관습을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과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죠,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이상, 신비주의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영적인 뭔가 나만이 볼 수 있는 뭘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볼 수 있는 뭔가를 봤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장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는 그런 교회들은 꽤 많죠. 그 사람이 목회자든지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것이 우선이 돼. 내가 언제 치유를 받았던 어떤 경험,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던 경험, 성령 충만해서 뜨거웠던 경험들, 뭐 심지어는 지금도 뭐 꿈을 꾸거나 머리 쓸 때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석이 되고 빨아져버린 경향이 꽤 많죠.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첫 번째 아까 관습에 매이질 않습니다. 사실 관습에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예전 것들을 다 벗겨서 또 새로운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나만이 특별한 뭔가 지적인 것을 봤다. 이 영향은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지주의, 당시에 있는 헬라 철학, 세상 철학인데 이 영지주의는요, 그노시스, 영적인 어떤 나만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 나만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을 깨달은 자, 특별히 선택받은 자, 깨달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에 딱 접목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그렇게 딱 몰입이 돼버리면 예수는 점점 사라지게 돼요. 예수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천사 숭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천사 숭배가 뭐냐면 예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위대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사람이 육적인 모습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토당토하거든요. 너무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영적인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거냐, 그 이름을 들먹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적당한 영적 존재 뭘까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가 뭐죠?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천사 숭배하는 정도로 괜찮다, 그 정도로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거짓된 겸손이라고 말한 게 그런 거거든요. 거짓된 겸손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목표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목표를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이만큼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목표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무서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완전히 깨뜨리는, 이 시대에 가장 이게 제일 문제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죽음 이후의 영생이 아니고 야,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만 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겠지. 목표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교회라는 구조를 영적 구조가 아니라 세상적인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기준이고 질서고 사역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뭔지 몰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자체를 낮춰버리는 그냥 내 인생에서 구원, 영생, 뭐 천국, 지옥 이야기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되지 뭐, 복 받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낮춰버리는, 그것이 사도 바울 오늘 뭐라냐면 거짓된 겸손, 위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 우리도 그럴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과거의 어떤 믿었던 것들만 붙들고 있지는 않나. 두 번째는
특별한 어떤 체험들, 신비적인 체험들, 그런 것들 여전히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나. 세 번째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목표를 낮춰버리고 그냥 현실주의로,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겸손한 척,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 잘한 척. 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니까. 그런데 그런 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게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 안에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 요약이 됐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이게 아까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했던 것이죠. 이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럼 바로 19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일단. 아까 18절의 문제가 뭐가 문제죠?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세 가지 설명한 문제점이 뭐 때문이에요? 결론은? 머리를 붙들지.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건데 머리는 없다는 거예요. 몸뚱어리만 있다는 거죠. 자, 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머리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9절은 뭐냐면 다시 아까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머리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방금 말씀처럼 막 힘줄도 뭐 공급받고 힘도 나고 매일 예수만 생각하면서 막 힘나게 삽니까? 이 대답들 못하세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전부 나 어깨가 이러고 있어. 지금 예배 드린 지 지금 한 30분, 40분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찬양이 힘들고 헝금은 것이 아깝던가요? 어깨 좀 펴시죠. 이렇게 어깨 좀 펴. 힘도 좀 펴시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붙들고 살면 오늘 말씀처럼 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까지 힘을 공급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몸은 이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거예요? 안 붙어있는 거예요? 아, 붙었으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힘이 없냐고. 붙어있으면 당연히 힘을 받고 이런 코너라고 뭐고 다 힘내고 살아야 되고 막 박수치고 살아야 되는데 안 붙어있는 거 아니야?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한테 네 붙어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어있으면 저절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공급받는다. 왜 안 붙어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만으로 붙어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공급받는다,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도 있어야지. 당연히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으로 부족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좀 있어야 되고 조금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 직분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자랑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때 썩어질 것이 전부 다 예수 외에는, 예수만이 영원한 것이, 예수 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예전에 필요 없는 관습들, 한때 신비적인 체험했던 그것들, 세상에서 내가 조금 폼 잡고 살아가고 거짓된 겸손으로, 거짓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들 전부 썩어질 것이. 마지막 한순간에 뭔만 들고 가야 돼요? 예수밖에 못 들고 가요. 예수 이름 그거 하나밖에 못 들고 간다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붙들다가 뭐 없어져 버려? 예수 없어져 버리면 뭐한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수만 만족하고 예수만 붙들어서 하나하나를 딱 던져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안 그러신다고요?
나 이 나이 먹은 게 별로 욕심도 없다고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이 작년 10년 전부터 지금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으면 덕지덕지 더 많이 붙은 거죠. 근심, 염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챙겼을 때 붙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걸 다 버렸다 그러면 무슨 근심, 염려가 없겠어요? 걱정이. 근데 예수 말고도 뭔가 필요한 게 많아. 그러니까 근심, 염려, 걱정들이 붙어 있는 거지. 결국은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 붙들다가 예수가 없어진다.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시대 이단은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 시대 이단은 바로 이런 것들 이단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단화 돼가버린 이런 믿음이 너무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19절의 말씀은요, 연합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연합. 자,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은 문제죠. 19절은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뭐해서 그 다음에 연합. 연합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연합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성도들, 가족 같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는 목표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신앙, 믿음 공동체에 같이 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가족끼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십니까? 신앙 이야기를 좀 하십니까? 아니면 맨날 자식 이야기나 하고 건강 이야기나 하고 오늘 뭐 정책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 한번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과 내가 나눈 대화가 도대체 예수님이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 관한 걱정과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나누는 대화가 뭔가? 멀리 교회 이야기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가 이번 주에는 뭘 위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까?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다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좋은 방법을, 좋은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공통점을 찾고 사람의 공감대를 찾으려고 왜 돈 이야기를 하고 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왜 가치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공감대가 찾아져요? 하다 보면 맨날 싸움만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 보면 자식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굉장히 사랑스러워져요. 싸워야지. 대부분 싸우잖아요. 끝에가 자식 이야기하다가. 가장 공감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설교의 말씀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일들을 어디라도 좀 시도해 보셔서 연합되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19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연결돼서 공급받는데 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하죠. 오늘 여러 가지 세 가지 그것들은 저분 형식주의입니다. 율법도 형식주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신비적인 경험 자체가 형식입니다. 신비적인 형식. 그리고 삶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생, 죽음 이후의 영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목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목표만 정한 것도 형식주의거든요. 근데 그 형식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 또 영적인 습관들. 그래서 제가 목이 마르도록 여러분 말씀, 주지거. 뭐죠? 이것은 제 목표가 하나가 맞죠.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해마다 조금씩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냐.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습관들. 나한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보다 내가 하나 더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거죠. 한때 쓰다가 없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거나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그것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때 이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저 할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한 여인도 가난한 그 처녀라도 결혼할 때는 뭘 꼭 해가야 돼요? 오전 예배 들으셨어요? 어떻게 정답을 바로 이야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도 시집 갈 때는 이불 한 채는 해가야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불 한 채는 네가 덮고 잘 이불은 네가 해가야 된다고 했어요. 제일 가난한 좀 여유가 되면 뭘 해가죠? 농작을 지고 가잖아요. 자기장 이렇게 농작을 지고. 그런데 요즘 시집 갈 때 이불 해가고 농작 해가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다 빌트인이죠. 빌트인 다 이미 돼 있죠. 여러분 그때는 없으면 안 된다. 이거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전부 한때뿐입니다. 한때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한때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수련원을 갖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련원, 기도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수련원,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그런 교회들 다 망했어요. 운영하기 힘들고 실제적으로는 수련원, 기도원은 뭔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들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신비적인 경험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다 망하고 딴 길로 다 빠지게 됐죠.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헌신 예배라는 것을 저는 사실 없앴어요. 아셨어요? 그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저는 헌신 예배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아니, 예배가 다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헌신 예배해서 특별히 더 헌신해야 됩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헌신 예배 그러면 평상시 예배하고 뭐가 다르죠? 여러분, 헌신 예배가 뭐가 평상시 예배하고? 특별하게 찬양하고 헌금하고 두 개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게 헌신이?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헌신이 돼야 돼요. 다 드리는 헌신 예배야 돼요. 근데 특별한 날을 잡아서 우리 헌신을 결단하고 그런 거 좋은 일이지만 헌신 예배라는 것은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헌신 예배라는 것들은 없었죠. 예전에는 헌신 예배가 굉장히 교회의 큰 행사였잖아요. 근데 세상은 한때 쓰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은 사실은 그 백배 특별한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성경 공부마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이런 뭐 이단 시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한데요. 성경 공부가 과연 추구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이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노회에서 노회원들, 어르신들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분한테 질문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못하고 자네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목회관이 뭔가? 뭘 가장 하고 싶은가? 딱 그런. 그래서 난 혼자 옆에 있어가지고 나한테도 물어보겠다 싶어서 막 준비됐는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아, 어떻게 할까 막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대답을 잘해요. 저는 목회관이요?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제자 훈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막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니 그러면 그렇게 제자 훈련에서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 목사의 제자요? 아니면 예수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무 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관을 묻고 있거든. 네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회를 해서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 훈련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강화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형식주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 가볍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강화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지 형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도 우리 안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만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습적인 것들이 근데 그 관습적인 것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진 관습, 과거의 어떤 관습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요. 예전에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걸 권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영적인 권위가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절대 주눅들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방법에도 유혹당하지 말라.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외에 다른 말씀들을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깨달아질 것이라는 거였어요. 성령이 오면 너에게 새로운 말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했던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완전한 자다면 지금도 새로운 것,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들을 줬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성경이 따로 있잖아요. 교훈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외에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이라도 안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위험한 거예요. 이 신천지가 왜 그러냐면 다른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이런 것은요. 성경 외에요. 자기들 안에 있는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몰몬경이니 뭐 천부경이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 성경을 안 보는구나. 그런데 신천지는 뭐예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고 성경으로만 이야기한다. 그 성경에 대한, 근데 그 성경 자체를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비유풀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많이 당했던 거예요. 교회 밖에, 성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구분하지만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이 만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안에 정말 말씀대로 해석한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인 저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만든 방법을 분별하고 유혹당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이 자꾸 너희를 유혹할 때 아예 맛보지도 말고 아예 거기에 옛 성품이, 옛 습관이, 옛 기억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절대로 거기에 맛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지극히 맞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충분하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끝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영성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자동차의 키는요 열쇠키였죠, 그죠? 저도 열쇠키를 있었을 때는 열쇠키를 신주단지란 말하기 하여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위에다 놓고 항상 내가 열쇠를 들었는지 안 되는지 호주머니에 확인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차 키가 뭘로 바뀌었죠? 이 스마트키라는 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호주머니 넣는데 필요 없이 그냥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키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호주머니 넣고도 막 키를 찾을 때도 있고 내가 차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냥 시동만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키가. 왜냐하면 시동을 켜놓고 내가 혼자 그 멀리 가면 뭐예요? 차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뭐냐면 당신이 차에서 지금 키가 좀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리 떠져가고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물도 모르게 시동은 걸려있잖아요. 차는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영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럼 누군가 우리에게 삐삐삐삐만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께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붙들고 살 때 그 사람이 삐삐삐 음성 올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그 음성을 꼭 들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함께 같이 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